네, 자 이제는 시장의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대도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종목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좀 오랜만에 크게 낙폭이 좀 나와서 마음이 좀 덜컹거렸는데 오늘 다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3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네. 워낙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11월에 14% 이상 상승을 하는 역대급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강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년?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그 이유는 뭐 여전히 뭐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경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진했었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부터 좀 반등한다라는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러한 증시의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네. 뭐 이렇게 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가파르게 좀 올랐던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이제 이러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뭐 단기간은 어느 정도 횡보할 수도 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출렁거림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은 네. 좀 있겠지만 내년 말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상승 추세가 좀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이 돼야 되는데 11월에는 분명히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조 가까이 좀 매도하면서 약간 철렁였는데 어제도 좀 매도 금액이 좀 네. 컸고요. 외국인의 이런 좀 매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올해만 이제 놓고 봤을 때요. 그 국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3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순매도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떠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게 이제 지난 11월부터였습니다. 그쵸. 예, 11월부터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순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경감이 됐고요. 물론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일부 이슈, 그다음에 뭐 내년 1월까지 그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누가 될 건지에 관한 그런 이제 리스크는 이제 많이 좀 경감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 그 신흥국 내에서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신흥국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 이익들의 실적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도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러한 국내 대형주들이 이제 내년도 그다음에 이제 남은 4분기까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결국 이제 1,100원을 이제 깨지고 1,080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원화 강세가 됐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외국인이 지난 11월부터 그 국내 증시에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원인들이 당분간은 좀 바뀔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뭐 어제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는 이제 조금 그 국내 증시에서 좀 자금을 뺐지만 이게 네. 추세적인 유출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좀 그 아랫단에 있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올해 그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그 개인의 수급 공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았었고 네. 외국인이 빠질 때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그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네, 이제 그쵸. 용어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제 변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그 개인들의 수급도 지금 뭐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꺾였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과 같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업종으로 지금 개인의 자금들도 여전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수급에 대한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지난 3월 패닉장에서부터 지수를 끌어올린 건 이제 동학개미 운동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또 연말에는 양도세 물량도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보다 네. 그렇게 많이 매수에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요. 네네. 개인 수급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럼 뭐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연말에는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급을 이제 하시는 이제 패턴을 좀 분석을 해 보면은 이러한 그 패턴이 이제 쉽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지금 어쨌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반 시중 예금을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네. 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산 쪽 뭐 부동산이 대표적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지금은 맞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인식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기조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급격하게 뭐 바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뭐 선별적으로 이제 예.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뭐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투자보다는 네.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이제 전망성이 높은 그쵸.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연말 연초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번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이벤트들이 일상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그 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1% 넘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굉장히 강했을 텐데요. 네. 차익 실현에 이제 그 빌미가 됐었던 게 그 말씀 주신 여러 이벤트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 이제 네마녀의 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다 그쵸,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음 주에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네. 미국 대선 그 선거인단 이제 투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뭐 트럼프 현재 그 미국 대통령이 네. 계속 뭐 불복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좀 정치적인 이벤트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죠. FOMC.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역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완화적인 기조가 나오겠지만 그 내년에 연준의 정책을 밀 가늠을 해본다라는 점에서 역시 관심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뭐 구체적인 타임라인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네 가지 이벤트들은 남은 연말에 좀 한번 체크를 해볼 이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부터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도 FOMC 또 경기 부양책까지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또 연말 연초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 네.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네. 많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인버스 ETF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하락에 베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연말 연초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SK증권에서 내년도 연간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요.
내년도 키워드를 이제 빅스라고 좀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BIGS 이제 빅스라는 뜻인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대형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좀 명명을 해봤는데 예. 저희가 이 업종을 이제 제시드린 이유가 이 네 업종이 내년에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장 확실한 업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연말이고 네. 뭐 배당 시즌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 가능성 그다음에 횡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이제 투자 대안은 역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올해 12월 28일 그러니까 배당 나길 전에 뭐 배당주를 매수를 하시면은 뭐 배당 이익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셨던 흔히 말하는 고버스에 대한 투자가 네, 네.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뭐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고버스 투자는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이걸 보유할수록 불리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뭐 이게 하락의 베팅을 예, 하다 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고 뭐 수익을 이제 그 가운데서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뭐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배당주 내년까지 네. 봤을 때는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친환경 인터넷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장기적으로 전략을 나눠주셨네요. 단기적으로는 배당주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종목들 좀 가져가는 네.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말 연초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